예, 안녕하십니까. 임평리 할리버지입니다. 오늘은 작년에 이사를 와서 뱃구로 심어놓은 블루베리. 종류는 챈들리입니다, 이게. 한 종류를 나중에 두 개를 더 가져왔는데, 이거는 종류가 조금 모르겠네요. 제가 아직 사온 집에서 종자를 구분을 못해가지고, 제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. 조금 시기가 2월 말에서 3월 초라고 그랬는데,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조금 전지가 늦은 것 같아요. 꽃눈을 보니까.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전지를 좀, 몇 그루 안 되니까 전지를 좀 하겠습니다.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결론은 이 나무를 심었을 때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무를 심거든요. 그런데 가지가 너무 무성해서 겹쳐있거나 통풍이 안 되면은 열매가 열어도 부실합니다. 즙고 낙과가 되죠. 그러니까. 그래서 처음부터 수형을 잘 잡고 가지치기를 잘 해야 좋은 나무가 될수 있습니다. 근데 보면은 작년에 심어서 별로 밑에는 할 것이 없어요. 겹친 게좀 몇개 있어요. 밑에 나온 거, 이런 거는 무조건 다 이거 잘라줘야 됩니다. 이거. 바짝 잘라줘야죠. 이것도 과감히 자르겠습니다. 중앙에 나온 거하고 겹친 거는 잘라주고, 그래서 가운데를 많이 비워줘야 됩니다. 블루베리는 물이 관건이거든요. 이게 물을 잘준것 같아요. 잘 자란 것 같고. 그래서 문제 될건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면은 뭐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. 이쪽도 여기 이게 세 가지인데 이건 잘라줘야 됩니다. 겹친 게 요놈이 하나가 블루베리가 놓은 자리가 따뜻해서 송사 아닌 것 같습니다. 지금 눈꽃이 많이 올라왔네요. 올해 따뜻해 가지고 겹친 가지는 제거해 줘야 됩니다. 겹친 가지죠? 이런 거는 과감하게 잘라줘야 됩니다. 이두 개는 그 전지를 잘안한 거를 제가 사온 것 같아요. 이게 수영이 좀잘못 됐습니다, 이게. 올해 손을 좀 봐야 되겠네요. 오늘 새벽이 상당히 좋네요. 똑같은 나무인데. 이 가지를 삽목을 해도 됩니다, 이게. 이거는 딱 떨어져야 됩니다. 올 1년은 커야 어떻게 가지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열매가 잘 열어야 되는데. 꽃눈이 많이 올랐네요. 요 네이버만 잘 돼도 우리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은 충분합니다. 귀촌 하시는 분들이 과수나무를 자두도 심고 앵두, 사과나무, 블루베리를 심는데 제가 보기에는 블루베리나 감 이런 거는 크게 약을 주는 게 아니고 잘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사과나 이 복숭아는 가정에서 한두 나무 심어서 열매를 보기는 힘들어요. 왜 그러냐면 공기도 씌워야 되고 또 방제를 수시로 해야 됩니다.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방제를 해야 먹습니다. 약안 주고서는 어려워요.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귀촌에서 한두 그루씩 이렇게 심는 사람들은 간단한 거, 이렇게 약을 안 줘도 될수 있는 거를 좀 해야 됩니다. 꿀베리도 약을 주긴 주는데 되게 초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고 나중에는 안 주니까 이런 거를 좀 심어서 가족들이 함께 나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1년짜리 삽수인데 이게 삽수가 연필 크기 정도. 이 정도면은 삽목하기에 딱 좋습니다. 삽목을 좀 하겠습니다. 너무 얇은 곳은 자르고, 요거 몇 개만 제가 실험적으로 삽목을 하겠습니다. 이것으로 오늘 블루베리 가지치기 전지는 마치겠습니다.